얘가 뭐야? 너 미안해서 그러지? 이거 지난번에 제품 협찬받았던 헤리터에서 이거 보일 세트를 보내주셨고 이것도 브랜드 측에서 같이 선물을 보내주신 것 두 개가 왔어요. 완전 깜짝 선물로 와가지고 너무 좋아요. 무거운 도자기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하는 나라에서 보고 있어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치즈 녹이려고 전자레인지 20초 더 데웠더니 치즈가 녹아서 약간 소스처럼 됐어요. 진짜 엄청 맛있어요. 캡슐이 없어서 오늘은 요거
양식당 보다가 너무 먹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봤어. 저는 소스를 만들까 했는데 눈물만이 시작하길래 그냥 비빔장 그거 썼어요. 양이 신나서 야채가 맛있다. 강아지 싫어한다며. 아, 바쁘게 좋아하겠어. 왜? 엄마 근데 강아지 무서워하잖아. 쥐가 막 붙잖아. 저 어제 야구 보고 왔는데 선크림 안 발라서 여기 시계 모양 빼고 탔어요. 지금은 1시 58분. 오늘은 바풀이 산책도 하고 월간 카페 촬영할 겸 카페 가서 공부도 조금 하다가 오려고요. 청바지가 좀 커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진짜 이렇게 편하게 입고 다녀올게요. 이거 대학교 선배가 지난번에 현수막에 이름 올려져 있었던 선배인데 그 선배가 이렇게 런닝화 선물해 주셔가지고 근데 제가 진짜 지금 있는 런닝화가 6년 정도 신었던 신발이어가지고 잠깐 나와주겠어? 진짜 바꿔야지 바꿔야지 하고 있다가 너무 비싸서 안 바꾸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선물 받아서 진짜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이거는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 정말 많이 보여드린 프로틴 단백질 쉐이크 제품인데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거는 협찬도 아니었고 광고도 아니었고 내돈내산한 제품인데 너무 괜찮아서 영상에서 자주 보여드렸더니 여기 마케팅팀에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선물로 회사 통해서 보내주셨어요.
프로틴 쉐이크 정말 많이 먹어봤는데 이 제품이 진짜 그 프로틴 특유의 비릿한 맛이 없고 제 입맛에는 너무 잘 맞아서 전 주변 사람들한테도 엄청 추천하고 다니거든요. 어쨌든 좋아요. 오늘 아침에도 먹었는데 이렇게 깜짝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어쨌든 영상에서 이런 제품을 촬영하고 또 하루들이 반응도 잘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브랜드 측에서도 이렇게 선물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매번 표현하기는 하지만 그 표현보다 더 강하게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브랜드 측에서 보내주신 거긴 하지만 하루들 덕분에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점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제 좀 나아지겠어? 알았어. 앞으로도 감사할 거야. 앞으로도 좋은 제품 있으면 제가 종종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언박싱 끝! 곤약밥도 갖고 왔어요. 너무 배고파.
손. 이쪽 손. 하이파이브. 지금은 2시 반이고 강아지 산책하고 카페 가서 공부도 조금 하고 오려고 합니다. 아까 카페 있다가 배고파서 감동란 하나 먹었었는데 한 개 남아서 이거 감동란이랑 이거 면 사용해가지고 카레국수 해 먹을 거예요.